시안과 에 한해서 토론 첫 번째 연설자, 참여 팀의 첫 번째 연설자입니다. 이번에 공인사생활 구도를 거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 된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공인사생활 구도를 금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구도를 거래한다. 두 번째,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구도를 거래한다. 세 번째,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도를 구매한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상은 저희 세 번째 논거와 그리고 반박과 복증,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반박과 쟁점, 그리고 저희 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거로, 언론이 공인 사생활 보도를 금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먼저 아무래도 사생활 보도를 금하지 않으면 가장 큰 주된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사생활 보도를 했다고 하면 본인들은 그것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자살과 다를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치 조화인지 불사 본인 활동을 하는 이유를 유출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이미지가 상실될 수 있으며, 이미지가 상실되면 본인으로서의 활동을 그만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이미지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상실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데요. 그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많은 문제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두 번째 논거는 인권을 보호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보호는 모든 국가와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아무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에서 이재기 준비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반대측에서는 이재기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논거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있는데, 그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에 받은 본인의 이해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수들 보면 누구랑 스캔들이 난다든지,
연애를 하는 장소 모습이 나갔어서 욕을 많이 먹고 그런 분이 요즘에도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더 이상 질문 없나요? 네, 그럼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첫 번째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반대 사생활을 물론 보장하는 걸 그만둬야 한다는 대의사 박준영입니다. 저는 국민의 할 권리를 농구로 들고 나왔습니다. 공인은 국가의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에 오랜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그 공인이 겉으로 드러난 법적이나 학교, 여러 가지 스펙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인 사생활을 보는으로써 그 공인은 도덕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대 인물 중 한 명의 거대 인물입니다. 그 공인이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집안에 가서 가짜 폭력을 일으킨다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공인의 도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그 의문으로 인하여 사회에 큰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창사촌 제2여사가 말하신 것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근거인 이미지 성실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생활 친분에서 이미지가 성실된다면 이미지가 성실된다는 것은 그 공인은 겉으로는 좋은 일을 했을지 몰라도 사생활에서 어떤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성실이 되는 것이지, 그 공인이 만약 사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면 절대 이미지 성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권보호 사생활 보장에서는 공인은 방금 제가 주장했다시피 공인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생활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생활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다음 쪽 이재기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찬성 측 이의제기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 성실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미지 성실이라는 게 그 공인에게 실제로 있지 않아 허위사실에 보도함으로써 나타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문제에서는 공인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는 것으로 인해 이미지 상실이 된다고 기억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기 사실로 인해 이미지 상실이 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과 별로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으로써 국민의 독특성을 볼 수 있고 그 주도성이 포트로의 모습과 관련된 모습이 있다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그게 보도를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를 하지 않고 그 공인이 무서운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 공인이 언젠가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라는 게 자신 내면의 일적 부분보다 내면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면의 마음에 따라 외부의 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을 어느 정도 보도하여 그 공인의 도덕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은 공인을 꾸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거에 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그런 예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IT에서 어떤 저명한 교수가 여자 사춘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도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춘방에 들어간 것이지 그 안에서 뭐 무슨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실제로 재판을 받고 그 피해 보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과대한 포장을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했다고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일어날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한 쪽에 가면 교육부 장관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가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일으킨 바람에 그 후보는 뽑히지 않고 선택될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공인의 오해가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상치 두 번째 옆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사로서 첫 번째 강의 대책 강사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대책 강사께서는 국민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서 사회의 교육적인 생활에 대해서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것은 사생활 구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만약에 보도자가 본인의 사생활을 오보로 잘못된 전달을 한다면 그것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세 번째 논거는 언론이 참된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가질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언론이 시민에게 정보를 준다는 것보다 돈을 받기 위해서 보도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경쟁 기획사의 교수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잘못된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이미지를 허락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민의 사생활 부분은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책 이의적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대책 이의제기 시간 3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의주시기 이의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준비해라 손을 받고 상당한 문제를 하실 수 있는 연구를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느 그 언론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인 사생활을 언론에 보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지 언론의 기능에 대해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공인의 사생활을 말하는 것은 공인 사생활 언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론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빠르게 그리고 제일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론의 기능을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돈을 받고 잘못된 정보를 이미지 파악이라는 그 모함을 지적된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무조건 그 언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을 것을 본격적으로 말하는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책 두 번째 행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공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인이 되는 사람은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공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은 사생활보다는 사생활보다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이 사생활이 있으면 공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공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생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천상측 이재기 전시회 드리겠습니다. 천상책 2개 시간 지금 3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공인이 자신이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 사생활이라 함 그것을 또 자신은 사생활이라 하면서 그것을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대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아니더라도 유아인도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고 그 자신의 욕대를 숨기고 하는 것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인이 계속 나쁜 것을 숨기고 사생활침이라고 그렇게 계속 한다면 모든 사람들도 다 자신이 잘못을 해도 그 사생활침이라고 이것은 벌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편지될 것입니다. 이제 끝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찬성팀 세 번째 연사 앞서서 준비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설칙 세 번째 영상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설칙 세 번째 영상부터 저희 그동안 토론의 쟁점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박을 해보자면, 아까 1년차에서 국민들이랑 할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할머니도 있긴 합니다만, 신분 논리 실천 강의에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으나, 개인 사생활의 도로 또는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머니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익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쟁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저희 지금 첫 번째 논거는 공인사생활을 도모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인데, 반대 측에서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지 않았을 때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답변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는 언론이 제 의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사생활 보도를 그만다고 해야 했는데, 언론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그때도 과연 사생활 보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기자들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언론의 역할이 요즘 많이 변질되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도를 금함으로써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세 번째였습니다. 보도하는 것을 그만다에 반대하는 세 번째 문자입니다. 먼저 쟁점을 찾고, 그리고 반대 측이 이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공인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도덕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 문제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공인이라는 것은 사생활이 일부 공개되면서 조금 더 세상에 알려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받고 잘못된 정보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언론입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하지 않으면 뉴스나 신문의 보도 내용은 거의 사라질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